음식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소동파가 생강차를 그렇게 좋아했고요. 논어에 보게 되면은 공자님이 식성이 좀 까다로우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공자님도 꾸준하게 생강차를 드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생강의 매운맛인 이 징절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줄 뿐만 아니라 배에 헛배가 차거나 가스가 찰 때 이 생강을 드시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인간의 정신세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여러분들 변비로 고통받은 분들 보셨어요? 네. 경험하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환자들이 변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집사람의 변비의 고통을 보면서 아, 변비가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진료했던 변비 환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변비가 있으니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집사람이 변비가 없었으면은 부부싸움 한 반절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변비를 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대변을 볼 때, 그리고 날마다 대변을 보더라도 대변 보기가 힘들고 잔변감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 3일에 한 번 정도 대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변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변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비는 우리 인구의 10%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70만 명이 변비 때로 진료를 받았고요. 여자가 남자들보다도 4배 더 많고,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25%가 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비와 우울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90%가 변비를 가지고 있고요.